음지의 네팔을 발굴하자. 네, 오늘 음네발 2편 부디스킨즈 분들을 모셨습니다. 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럼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아, 저는 볼드스킨즈 키미테라고 하고요. 키미테는 요즘 귀 밑에 잘렸어가지고 키미테라고. 청주에서 일단은 음악을 하고 있습니다. 해가 바뀌고 같이 바뀐 친구들의 차 이제 날아가시 바뀐 발바닥은 내 차. 저는 골드스킨즈 강군조라고 하고요. 저도 마찬가지로 뭐 청주에서 음악하고 있고 의심해마세요. 참 안는 책꾼 나이트메어 너희 걱정이 나게로 벽에는 뭐 페리쿠르 거랑 함께. 뭐 이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되게 무협을 되게 좋아해가지고서 그런 풍으로 한번 만들어 보고 아무 의미 없어요. 솔직히 저 이름 잘 몰라요. 우아주다도 모르더라고요. 아, 걔는 그래도 완전 오래됐는데 같은 그룹 아니었어? 같은 그룹이었는데 심지어 저도 형 분명 잘 몰라요. 광고 형이 요즘 뭐 하고 살아요? 뭐. 요새 뭐 음악 계속 하고 있는 것도 그렇고 네. 일도 열심히 하고 따로 열심히 돈은 따로 벌고 그렇게 살고 있죠. 음악을 하게 된 계기 언제부터 어떻게 시작했는지. 저에게 초등학교 때부터 친구인데 네. 6학년 때 이제 다이나믹 쪽 이력서를 딱 듣고서 아 요거다 약간 싶었거든요. 그때부터 조금 좀 까불고 다녔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 때부터? 근데 그거로 시작했다기보다는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되게 저희가 방황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청주에서 음악하는 친구 한 명이 공연을 열었는데 저희를 섭외를 해줘가지고서 그 공연에 참가를 하게 되면서 그때 처음으로 좀 열심히 하면서 음악을 진짜 제대로 해보자 라는 마음을 갖게 됐죠. 골드스킨즈 두 분이 추구하는 음악의 색깔? 아니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살짝 진지하게 말씀드리면 약간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걸 약간 좀 추구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들었을 때 이렇게 뭐야? 이러면서 좀 피식 웃을 수 있지만 그 안에 사실 저는 되게 많은 뜻이 담겨있는 약간 조금 되게 사회적으로 좀 날카로운 비판. 아니 진짜로 진짜로 이거 어느 곡에서 그랬어? 아니 웃긴 거 아니고 아니 우리 노래 들어보면 대기업 맞네. 이 사회 약간 지금 이제 학력을 그렇게 중요시하는 약간 그런 걸 좀 풍자 이런 게 사실 다 있기는 있어요. 뭐, 예쁘니까 네 맘대로 해도 돼도 이제 그런 이제 외모지상들을 풍자하고 그 의도 너무 양아치였나? 근데 또 키미테 씨는 약간 일진 캐릭터를 굳히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보면 이제 노아주다 씨랑 같이 작업을 되게 많이 하셨는데 노아주다 씨는 그 찐따 캐릭터고 일진 캐릭터고 둘의 뭐 화합을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장면을 많이 봤는데 실제로 일진이셨나요? 아 저는 아무래도 지금까지도 사실 현직에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눈을 사실 조금 네. 이렇게 3초 이상 마주쳤는데 지금도 사실 기분이 조금 그래요. 지나가다가도 네. 3초 이상 쳐다보고 그래서 제가 스스로 조금 저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쓰고 다니는 것도 있고 아, 그런 것도 조금 있습니다. 저도 이 얘기 한 뒤로 3초 동안 눈을 못 쳐다보겠어요. 아무래도 조심하시는 편이 좋죠. 거위 형한 건 여기 쳐다보면 안 되고. 네, 이거 근데 컨셉인 거 마지막에 밝혀주나요? 아, 풀다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 조금 살짝 키미테 씨는 또 되게 재밌는 게 그 가사의 내용들이 다 이어져요. 아 키미테 유니버스 맞아요. 의도한 건 아닌데 저는 진짜 거짓말을 잘 안 치거든요. 그 가사에도 진짜 좀 진실만 담는 그런 게 있어서 거의 다 싫어하기 때문에 이제 좀 이어지지 않았나. 의도한 건 아니지만 아니 얘가 근데 그런 건 있어요. 초등학교 2학년 때 5학년을 패스 이거는 네. 원래 왜 말해 봐. 원래 4학년 원래 4학년 그 정도는 인정. 시적 시적 허용 시적 허용 그 정도는 해도 돼. 5학년은 어떻게 패요? 4학년 정도는 제가 조금 비밀만 하지. 약간 그런 느낌은 있습니다. 네, 군초 씨는 뭐 좀 추구하는 음악 색깔이 어때요? 저는 얘랑 조금 반대로 저는 제가 재밌어야 돼요. 다른 사람들한테 좋게 들려야겠다는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제일 먼저는 아무래도 제가 하면서 재밌어야 되는 것 같아요. 두 분 음악을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기억과 좋았던 기억? 아 지금요. 지금 제일 힘들어요. 시국이 시국이니까. 시국도 그렇고. 맞아. 좀 덧붙이면은 이제는 나이도 계속, 먹고 네, 나이가 이제 슬슬 먹다 보니까 또 20대 후반이잖아요. 네. 아무래도 전처럼 그냥 마냥 즐기면서 하기는 조금 힘들더라고요. 친구들이 진짜 차 바뀌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약간 부담으로 느껴져서 요즘이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진짜로. 그냥 공연도 없고. 그러니까 형이랑 했던 공연이 마지막이에요 저희. 아 맞아요. 네. 가장 좋았던 기억은? 형이랑 공연했을 때. 근데 마지막 진짜. 그럼 다음 질문부터는 레모.
아 나름 체계가 있네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거 대본이 있는 거잖아. 본인 가사 중에 가장 마음에 드는 구절? 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1월 달에 냈던 미스드콜이 있거든요. 그게 저 스스로를 진짜 나쁜 놈으로 잘 표현한 것 같아서 댓글에 그러더라니까. 뭐야 이 노래는? 자기들 나쁜 사람들을 표현하는 거야? 제일 마음에 드는 구절은 내 친구들은 너가 병신인 줄 알아. 맞아 내가 볼 때 너는 병신이고 나는 덕분에 노래만 들어서 네 얘기를 팔어 이러는데 이 부분이 진짜 쓰레기 같았거든요. 아유 진짜 쓰레기 같다. 들은 사람이 다 쓰레기라고 생각할 법하게끔 그러니까 의도한 대로 돼서 너무 좋았어요. 그러면 김미태님 아까 얘기가 나오긴 했는데 전 초등학교 2학년 때 5학년을 폈다는 알판치를 들어보면 아, 거기 펀치라인이요? 진짜 펀치라인인데요? 그게 사실 진짜 다 사연이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원래 문방구 앞에 오락기 있었잖아요. 네. 오락을 하고 있는데 뒤에서 자꾸 필살기를 쓰라면서 의자를 이렇게 툭툭 발로 차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100원 넣으면 목숨은 아까우니까 끝까지 하고 일어나자마자 후드러 패고 거기 건영문고 아저씨가 나와서 말렸는데 안 말렸으면 진짜로 <디테일하다. 웃음> 제가 이제 그때 인라인 스케이트를 타는 핸디캡을 갖고 있었는데도 그랬는데도 제가 압도적으로 했는데 마음에 드는 구절에서 근데 이렇게 빠진다고? 저는 그래서 정리하면은 이제 제 진짜 리얼함을 표현하는 그런 구절이지 않았나 싶어가지고 조금 본인 곡이나 아니면은 피처링 하신 거나 추천해 주실 곡이 있다면 사실 최근에 나왔죠. 놓아주다 찐 저기 앨범에서 관광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더블 타이틀로 알고 있는데 아니 그 쇼미바를 많이 못 받은 거 나는 솔직히 이게 되게 기대하고 있었거든. 아 근데 쇼미빨 얘기하고서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속보일 수도 있는데 내가 피처링해서가 아니라 노래 자체가 좋아. 이거 조금 그런데 하여튼 관광 아니 난 노래가 그 멜로디가 좋아요. 되게 신나고 그래서 좀 사람들이 많이 들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죠. 내가 피처링해서는 아니야. 그 분주 씨는 추천해 주고 싶은데 그래도 아무래도 저는 아직까지 제 애착이 가는 제가 제 노래는 대기업이요. 제일 첫 번째로 냈는데 제일 애착이 많이 가는 그 약간 칼풍자. 맞아요. 맞아. 지금 그 약간 쉬워. 지금 생각하니까 완전 오 진짜 칼풍자네. 약간 이 생각을 했어. 컨셔스 래퍼예요. 앞으로의 활동 계획 한 번씩 말씀해 주세요. 이 사이퍼 가사에 나오듯이 100살까지라도 하겠다는 마음으로 일단은 계속 꾸준히 활동을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뭐 저희가 이제 몇 트랙 준비되어 있는 것도 있고 하니까 조만간 이제 또 좋은 노래 들고서 컴백을 할 예정이고 좀 어떻게 캐릭터가 좀 독특하고 재밌지 않았나요? 솔직히 키미테 씨는 이게 실제 모습이에요. 장난이고 약간 이제 컨셉에 사로잡혀 있는 것 같아도 그래도 되게 진실된 친구들이고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안녕. 안녕.